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함께 보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자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들이 신전까지 지어주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전생에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왕족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오래전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의 군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에돔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죽였다. 그러나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었다. 그들이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가서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 바롯은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약간의 토지를 주었다. 하닷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바로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인 자기 처제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래서 하닷의 아내는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바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냐?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네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하닷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의 하닷에셀 왕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군을 쳐 죽일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무법자들의 두목이 되었으며 그들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았고 르손이 거기서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르손은 시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의 평생에 하닷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솔로몬 왕이 이제 많은 아내를 또 첩을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여기 나왔지만 다윗 왕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국제 결혼을 막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통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어쩌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배우자를 많이 두지는 않지만 우상을 많이 두기는 하거든요.
진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을 전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주었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우, 다른 거 마음도 좀 줄 수 있지. 크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세요? 근데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사랑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마음 주면 그거는 배신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저는 와이프를 다섯 번째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는 멋진 사랑 고백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혹은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와이프를요 70% 정도 사랑하고 30%는 다른 걸 사랑합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칭찬받을 만한 사랑 고백은 아닐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말이 되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 그렇거든요. 솔로몬, 다윗, 왕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으셨거든요.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대단한 일을 해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떻게 있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전부를 원하시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누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조금은 더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쫓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저희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우상들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온전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기를 하나님께 향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